전국에서 뜬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아~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요래요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좋다. 경남 밀양 산이 좋아 산으로 귀농한 5년차 농부 진길 씨 요즘 한창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힘드시죠? 네.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올해는 체험 농장도 시작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푸릇푸릇 공기 좋은 산 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진길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밀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농장. 진길 씨는 이곳에서 산마늘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죽겠다, 앉아. 어디 닦아요? 이쪽에 여기서부터 한 따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거 지금 많이 컸다, 이것도. 지난 3월부터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아, 이게 명이나물이죠, 이게. 울릉도종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 있는 산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서 귀농 첫해 파종한 것이 작년에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은 우리 임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신랑이 이거 키우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좋네요. 에이, 신랑을 다 잘 만나서 그래요. 아이, 그 두 개를 또 왜 또 싹둑 잘라? 그럼 어쩌지? 제발 좀 두 장씩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한 장은 남겨둬야 명이나물이 좀 살고 있지. 뿌리 자기 뿌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똑바로 해, 똑바로. 아이고 미안하대. 미안하대 반말하는 거야? 같이 늙어간다고? 아니 이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렇지. 아이고 아까 다 잘랐다고 하도 야단쳐가지고 이제 세심히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어떤 건지. 산마늘은 잎을 모두 따면 광합성을 못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 잎을 하나씩 남겨놔야 합니다. 아, 좋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만해. 오늘은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아 욕심내지 않고 주문받은 물량만 수확하고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와. 먼저 간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야죠. 태우지도 안 태우니까. 저것도 타도 저거 위험해서. 근데 한번 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탔는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 뒤로는 안 타요. 그렇게 많이 지금 딸 건 없어. 지금 건물이 돼가지고. 건물이네. 다음 하방에 한 번 열을 이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한번 둘러보자고. 진길 씨는 산마늘 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라 시설 재배와 달리 봄, 가을 두 번 수확이 가능한데 봄 수확은 거의 끝나갑니다. 참나무에 종균을 넣어서 키우는 게 이 옛날 방식인데 향과 식감이 천지 차이 나죠. 이게 너무 몸에 좋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지금은 원목만 약 4천 본 정도 됩니다. 내가 여기도 있어.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많을 때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했는데요. 요즘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 10kg 정도 나온다네요. 예쁘네요. 아, 저는 생산량이 좀 작고 하더라도 정말 질 좋고 몸에 좋고 그런 임산물을 좀 재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힘드네요. 귀농 전 전화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진길 씨는 명예퇴직 후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20년간 승승장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2020년 귀농, 5년간 직접 산을 일궈 농사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야산이 농장으로 바뀐 것을 신기해하며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거 우리 체험장 표고가 우리 오는 산에서 급에 나오십시오. 산에서 바로 그 소나무 밑에 바로 피한 겁니다. 다른 그의 원목에 연안자 여러 들어 있고 아주 좋죠. 여기 1kg나 1kg 2만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좋네. 야, 이거 진짜 저 위에 산에 이건 하우스에 키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커피는 언제든지 공짜니까 에? 지나가다 친구분들하고 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놀다가 이래 가셔도 돼. 나는 이거 헷갈리면서요. 그렇지. 예. 자, 다음 달 돼가지고 꽃 피기 시작하면은 은근히 좋고 예. 여섯 명이 나무리라 지금. 이 몰랐잖아요.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손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수확한 산마늘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산마늘은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에 200g과 1kg 단위로 나눠서 포장해 판매합니다.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나오는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때만 요 생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에 첫 납품을 하는 날이라 물건을 포장해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밀양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입니다. 아, 예, 팀장님. 같이 오시네. 예, 이거 가시면 맞지. 바꿀 것 좀 바꾸고. 테마파크 안에 입점한 로컬푸드에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개로만 출시다. 네, 그러니까. 그래. 물건이 잘 보이게 진열에도 신경을 씁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예, 주중이 돼갖고. 뭐 주중이야. 어제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예, 예. 날씨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계속 손님 늘겠죠. 뭐. 예, 예. 홍보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점점 더 많이 늘어. 그러니까.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로컬 푸드 납품은 처음이라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뭐 좀 빨리 와, 나 빨리. 일단 조금 그런 것들 옮기 심을까? 화분 조금 더 큰 거 가지고지. 그래 옮기 심어야 뿌리가 활짝이 좋지. 그거 하면 되겠어. 그거 하면 되겠네. 자 하나 빼줘. 이런 것들. 뿌리가 저, 뿌리 많이 났죠? 뿌리 많이 돌았어? 뿌리가 많이 나왔어. 체험 농장을 꾸밀 생각으로 작년 가을에 삽목해놓은 수국을 오늘 산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저쪽에 좀 갖다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하면서 돌봐드릴게요. 체험객들이 긴 시간 꽃을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 잘 왔다. 여기 마사 없는데 조금만 여우면 조금만 좀 손으로 담아갖고 정도만 좀 담아다줘. 오늘 심을 모종 개수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이 때맞춰 왔습니다. 됐어, 됐어. 흙으로 덮지 말고 꽃이 다 보인다. 믿습니다. 흙 다 붙지 말고, 상냥아. 좀 단디해라. 엄마 또 잔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 사람아. 엄마가 뺏어 가쁘대. 그래, 꽃은 정성으로 심어야 돼, 정성으로. 우리 잔소리꾼이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거. 엄마는 왜 일 안 하고 있는데? 엄마는 감독. 내 엄마는 그래, 잔소리로. 감독, 감독. 어? 잔소리로 일 다 하는 사람이다. 아들이 다 이거 삽목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던지고 시리는 아버지가 하고. 이 늙은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자기는 입만 가지고 해요. 진짜야 되지?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좀 많이 자란 것들을 저 노지에다 좀 저 체험장 옆에 좀 갖다 옮겨 심자고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빼야 돼요, 지금. 제가 평생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작하기가 살짝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상영 씨도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 틈틈이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심해. 수국이 소중하니 수국을 아껴야지.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 아파? 그걸 조심해야지. 이 돌멩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뭔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잖아.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상현 씨 아직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든 엄마한테 이걸 싣고 가라 해야 되겠니? 엄마 이것도 팔 아프다. 이것도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요. 걸 수 있는 건데. 응, 한번 해볼게. 한번 묶어봐서 못 돌겠다. 숙련된 노하우가 한번, 있으신 분이 넘어지셨어요? 그렇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뒤처리 어떻게 하는데? 아, 어떻게 하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못 이게 안 되네? 어쩌지? 너 엄마가 한 거니? 네, 네,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엄마 다친 거는 생각 안 하고. 수공은 병원을 못 가잖아. 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 어쩌지? 아빠 처중이 다른 건데? 엄마 지금 하나 밟고 있거든? 어디? 어쩌죠?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어쩌지? 엄마 몰랐다. 아까부라.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엄마가 한 거다. 응? 엄마가 한 거라고. 근데 엄마?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아빠한테 비밀이대. 엄마 이 처참한 모고를 보고 어떻게 비밀을 할 수가 있겠니? 아빠 뭘 하겠다, 갑자기. 둥둥이 아프다, 그녀아. 응? 둥둥이 아파. 어우. 아무래도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안녕! 아들! 아, 어서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거 뭐야? 차가 안 한다. 엄마 뭐 일꾼인 줄 알고 있으면 일세기로 잠깐 벗어 주고 있는 그대로. 뭉근아 팔 아파 좀 들고 가자. 아이고 일로
일로, 일로 가고 상여인은 절로 가고 가까운 길로. 어디로 갈까요? 그 체험장 앞으로. 야, 수국들이 왜 이래? 못 먹어, 못 먹어. 어? 그 조금 거 드실 건데 그렇게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엎고 있어.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어쩌지? 맞네 시원한데. 예? 와 너무 좋아요. 비는 게 없다 내가. 아이고. 허리가 참. 아프니까 비는 게 없네. 많이 났네. 누구나 일할 때는 장갑이 있어야 돼. 아, 여기. 이제 나는 간다. 어딜 간다 말이고. 물도 주고 해야지. 나 허리 아프고 궁둥이 아파서 나 이런 거. 아, 알았어, 알았어. 이 그대로 쉬었나요? 어. 지금 봄이잖아. 이제 따뜻해지니까. 저번주에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쁜네. 예. 22년 키운 아들입니다. 22년 키운 아들. 지금 문건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16살 때 알았습니다. 16살 때부터 이제 저하고 부모 자식 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증기 씨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저 밑에 목수국 중간에 너무 비좁으니까 그거를 저 중간쯤에다 예쁘게 좀 씌워봐라고 둘이서. 예. 너무 좀 됐나? 나 들어갔다 자. 자 그래 살 찍기 봐. 와 물 다 빠져. 자 옆에 더 더. 어우. 어휴 뿌리가 깊게 내려 장종 둘이 함께 했는데도 힘들게 뽑았습니다. 그 삽질하는 거 믿지 마라. 돌이가 얼마 안 빠진다. 바로 좀 밑에 돌 있는데. 믿지 마라. 내가 할게. 아, 그 내가 하나 삽질이 그대 못해가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는 거 틀리잖아. 와, 안 들어가잖아요. 비슷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파십니다. 잘 파고 있었죠. 왜냐면 너 파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지. 아니 파지라고 자꾸 뭐 이 똑같구만은. 야 60 넘은 아빠가 이 정도 파면 잘 파지 있나. 위치나 위치 한번 봐보시죠. 나와봐. 멀리 똑같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든든한 아들 둘이 함께 도와주니 일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고된 일도 아들과 함께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 공기 좋은 산에 농장이 있으니 이렇게 고기만 구우면 캠핑이 안 부럽습니다. 먼저 그릴에서 초벌을 해 불향을 입혀준 후 팬에 올려 2차로 다시 익힙니다. 그래야 고기가 타지 않고 빨리 익는다고 하네요. 물고기 먹자. 버섯이랑 버섯 먹어볼래? 와. 직접 키운 표고버섯을 올려 같이 구우면 오 정말 별미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자, 잠깐 한 잔씩 가보자. 아니, 먹을 다 먹잖아. 이 맛에 고생하고, 어? 고생하고 난 뒤 먹는 거 얼마나 맛있냐, 그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딱 그래만. 향이 딱 나지. 산마늘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여기에 장아찌까지 올려
정성스럽게 쌈을 쌉니다. 자, 며느리 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뭉거라, 우리가 옛날에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지? 나도 가물가물하는데.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렇지. 부끄럽다. 뭘그 20몇 년 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면 기억도 안 나고만은. 한때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 그지? 그거 맞지. 근데 지금은 뭐 다 옛날 이야기잖아. 지금 이렇게 애 낳고 예쁜 마누라 없고 아웅다웅이 잘 사니까 너무 아빠를 보기 좋고 너무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그동안에 잘 이제 성장하고 이래 잘 커주고 생활을 잘 해주니까 내가 고맙지. 자, 모읍시다. 자. 아이고, 고맙다. 내일도 건강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증길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물도 떨어졌네. 우리 어린이들 왔을 때 관찰도 하고 또 유정란도 생산하면 저희 체험장에 선생님들한테 쓸 때 그 유정란 계란으로도 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개 사료주러 가야겠다. 밥 먹자. 앉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앉아. 망고. 앉아. 그래. 응? 야. 깊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한 번씩 출몰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잘 지켜야 돼. 그래. 맛있게 먹어. 일이 있어서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안녕, 안녕.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마을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했었잖아, 운동 많이 했다. 됐어. 나는 안 하는 사람. 자,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아내의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자, 채취하는 방법은 이 맹이가 5년생이 이상 되면 한 뿌리에서 잎이 2장 내지 3장이 나옵니다. 아. 한 장만 제일 밑부분을 딱 꺾어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꼭 한 장만 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따봅시다. 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열심입니다. 네, 나중에 네. 그래, 그래. 힘드시죠? 네.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정말 잘 따시네요. 그래도
지인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내가 제일 잘나가. 잔소리하지 말고 많이 따라와. 내가 제일 잘나가. 오 예.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잘 보소.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갑시다. 체험객들이 수확한 산나물은 장아찌를 담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 안 빼고 함께 썰었어요. 그래서 산마늘 장아찌 담그기도 체험 코스입니다. 늦게 와서 있긴 해. 니는 오늘 하퍼 연주해. 우리도 즐겁게, 오케이? 됐어. 까짓거 뭐 하지 뭐. 봅시다.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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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 합창단 단원들이에요. 아, 전부 다요? 예예.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장아찌를 담기 시작합니다. 뭐 세 가지밖에 안 넣네. 네 가지. 식초까지 네. 물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장아찌 물을 돌을 아. 요거 필요해가지고 신랑 맞아.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는 돌 예쁘다야 집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걸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꼭 잠깁니다. 여기 뚜껑이 맞는가 보자. 이쪽 맞지?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식사인데요. 농사 지은 버섯과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맛있겠죠? 너무 맛있을 거야. 농약이 나오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재료를 가지고 그냥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맛있다. 체험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날 먹을게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좀 특별한 걸 준비 중입니다. 양 사방에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네. 이렇게 가서 수평으로. 아니 수평이 아니고 수평을 할까요? 그걸 수평을 해야지 그게. 굵은 밧줄을 나무에 감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숲 놀이터를 조성 중인데 우선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 그물이죠. 애들이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해머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아니 또 봐보세요. 외소를 먹고 이걸 당겨야 돼. 아버지. 아버지를 도우러 아들 문곤 씨도 합류했습니다. 잡고 있죠.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뭐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 내가 알아. 내가 반지 보지 다 했는데 뭐. 저도 이런 생긴 걸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해당을 못 봤다니까. 어떤 아니, 모양이 그러니까. 괜찮은지. 봐야 뭐 이게 괜찮다 하죠. 그러니까. 뭐 없어요 이거 뭐 해당. 아니 선생님 뭐 어떤 모양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래 해주면 되지. 문곤 씨가 아버지 곁에서 지원군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해보지만 아무래도 아버진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작업 시간만 무려 6시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이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고? 네, 들고 던져줄까? 아니, 괜찮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떡해. 무섭다, 무섭다. 아니, 무서워. 애기들 묻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탄성이 있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님 너무 신경 있으시다. 유진아 매달려. 그물 간격이 넓어 걱정했는데 매달려서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유진아 일어나.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한테. 아까 아버지 안 아픈 적이 있겠다. 육수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니까. 야. 아저씨 뽀뽀.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려 문곤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진곤 씨 마음도 사르르 녹았습니다.